얼마 전 중국에서 전해진 칭따오 맥주 소변 사건은 전부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칭따오 맥주의 한 남성 인부가 맥주의 원료인 메가의 소변을 보면서 칭따오 맥주에는 소변 맥주라는 별명이 생겼죠. 물론 해외 수출용이 아니라 내수용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는 했으나 촬영된 영상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그 여파는 심각했습니다. 한때 칭따오 맥주 시가총액은 1조 8천억 원가량 하락했었고, 전 세계적으로 칭따오 맥주 판매량은 급감했으며, 무엇보다 중국 맥주 공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수 없는데, 과연 믿고 마실 수 있겠느냐는 소비자들의 불신이 가장 큰 타격일 겁니다. 그런데 칭따오 맥주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힌 이 중국인 남성이 열사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19일 사건이 터지자마자 핑두시와 칭다오 맥주는 합동 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즉시 공안에 체포되어 구체적인 동기 등을 진술했는데 모든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조사팀에 따르면 사건은 19일 발생했습니다. 칭따오 맥주 외주 인력인 트럭 운전사 1명과 하역 인부 3명이 트럭에서 메가를 내려 저장 창고로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이동의 문제로 작업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고, 하역이 끝나고 소량 남은 메가를 사람이 직접 옮겨야 하는 순간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때 소변남이 트럭에 올라가 고의로 메가에 소변을 본 것이죠. 이 모든 장면이 차량의 블랙박스에 담겼고, 이를 확인한 트럭 운전사가 개인 SNS에 올리면서 들불 번지듯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물론 사건 직후 메가의 소변을 본 인부는 공안에 체포되어 구금됐고, 합동조사단은 문제가 된 메가를 전부 봉인해 생산 및 가공 과정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게 과연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한 남성이 메가의 소변을 보는 장면이 워낙에 강렬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강렬한 영상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이는 뇌리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중국의 식품위생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한 중국인은 이번 사건은 알려졌지만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건들이 얼마나 많겠나라며 사먹지 말고 스스로 해먹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고, 또 다른 중국인은 큰 회사인 칭따오 맥주에서도 발생하는데 다른 맥주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죠라며 불신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어쩌면 중국 역사에서 열사로 남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열사는 나라를 위해 저항하다 의롭게 죽은 사람으로 주로 맨몸으로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을 일컫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자결을 선택한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3.1 운동의 상징으로 18 꽃다운 나이에 옥사한 유관순 열사가 대표적입니다. 의사나 열사가 순국한 이들에게 붙일 수 있는 호칭이라면 살아있는 이에게는 지사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소변남에게는 지사라는 표현이 적절할 겁니다. 한 네티즌은 중국의 정신나간 독재체제의 소변으로서 경종을 울려 15억 인민의 깨우침을 주려 한 저분이야말로 열사라고 평가를 남겼는데요. 물론 소변남은 희상이라기보다는 홧김에 저지른 행동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중국 업체들은 식품위생 전반에 큰 경각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커다란 사건은 정치적인 후속 조치를 불러오기 마련인데, 사실 한국도 이런 식품위생 분야에서 크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 서울 방배동의 족발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 7월경 서울 방배동의 한 족발집에서 충격적인 영상이 찍혔습니다. 영상 속에는 식당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족발집에서 족발이나 보쌈과 함께 제공될 물을 씻는 모습이 담겼는데, 무가 담겨 있어야 할 대야에 직원의 발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성은 물을 세척하다 말고 갑자기 수세미로 자신의 뒤꿈치 각질을 긁어내고는 다시 대야에 발을 넣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약 그 남성이 무좀에 걸렸다면, 만약 그렇게 세척된 무로 만든 김치를 내가 먹는다면, 이런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일입니다. 한국이 떠들썩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직후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유통기한 지난 제품, 냉동제품 보관온도 기준 위반, 비위생적 관리로 의도치 않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점검 후 해당 족발집에는 1개월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사과문을 붙여놓고 휴업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미 상세 주소와 상호명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했는데, 검찰은 즉각 사장과 조리실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조리실장은 벌금 1,000만 원, 사장은 800만 원이 선고됐죠. 조리실장의 경우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이렇듯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에는 반드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대책이 취해지기 마련인데, 아마 이번 소변 맥주 사건으로 중국에서도 분명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 인부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든 칭따오 맥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경고라든지 말이죠.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중국 정부의 조치인데, 중국 정부는 그간 음식으로 장난친 범죄자들에게 사형까지 선고했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 사건으로 극단까지 갈 가능성은 낮지만, 이번 사건이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졌고 엄청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기 때문에 가능성 제로라고도 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중국에서는 특히 중국이 전 세계적인 자랑거리로 삼는 음식을 포함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으로 장난치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건만 짚어보더라도 2010년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쓰레기 식용유 사건이 있습니다. 추수이량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중국 네티즌은 온라인에 경악 쓰레기 식용유 제조 전과정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려 쓰레기 식용유 제조 실태를 고발했었는데요. 비위가 약한 분들은 사진을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추수이량이 공개한 사진은 구토를 유발할 정도로 역겨운데, 식용유 제조업자들이 하수구나 식당 주방의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건더기를 건져낸 후 기름 찌꺼기만 걸러내 커다란 소체, 돼지비계나 못 쓰는 내장 등을 함께 끓이고는 엉성하게 걸러냅니다. 이렇게 몇 단계를 반복해 식용유를 만들어 통에 담은 후 이를 어디론가 배달했죠. 이는 비단 외국인들뿐 아니라 중국인들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사건이 돈에 눈먼 일부의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중국 국가식용유표준화위원회 허둥핀 교수는 하수도나 음식물 쓰레기에서 추출한 재활용 식용유가 중국에서 연간 200에서 300만 톤씩 유통되고 있다며, 중국인들이 연간 사용하는 식용유가 2250만 톤이니까 중국인들이 섭취하는 식용유의 10분의 1이 하수도 등에서 추출된 가짜 식용유라고 폭로해 엄청난 파문이 일었습니다. 다른 재료도 아닌 식용유가 심각한 문제가 됐던 것은 중국의 경우 특히 튀김 요리가 발달했고, 길거리에서 파는 엄청난 양의 음식들이 이 하수구 식용유로 튀겨졌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 산둥성은 하수구 식용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죠. 이들이 2006년부터 하수구에 버린 기름을 모아 판매한 가짜 식용유가 92억 원에 달했는데, 결국 법원이 칼을 뽑아들였죠. 이미 2005년부터 중국은 하수구 식용유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는데, 적발 건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가가 저렴하다고 알려진 중국에서 한 조직이 92억 원을 해먹었으니 얼마나 만연한 행위인지 이해가 되시죠. 물론 이 식용유들이 일부 노점이나 소규모 저가 음식점에서만 사용된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것조차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지난 2008년 중국에서는 전 세계를 경악해 한 멜라민 분유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인 멜라민이 함유된 유아용 분유가 광범위하게 유통됐는데, 이 파동으로 최소 6명의 영유아가 숨지고 30만 명이 신장결석 등으로 입원했었죠. 그런데 이 분유를 생산한 업체는 다름 아닌 중국 최대 분유업체인 산루그룹을 포함 1위, 성위안 등 대다수 중국산 유아용 분유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국 업체뿐 아니라 스위스의 네슬레, 프랑스의 다농 등 외국 유명 유가공 업체 합작 회사들이 생산한 분유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됐는데요. 멜라민이랑 플라스틱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인체 내에 들어가게 되면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줌을 통해 배출되지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장기간 복용 시 신장결석, 방광결석이 나타나고 방광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중국 분유업체들은 우유 용량을 늘려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 우유에 물을 타서 양을 늘리는 꼼수를 써왔었는데, 꼼수가 심해지자 중국 정부가 이를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즉 우유 내 단백질의 주요 성분인 질소 함량을 조사하는 기법을 도입했는데, 일부 낙농업자들이 이 허점을 노려 질소를 많이 함유한 멜라민을 물에 탄 우유에 섞어 넣어 질소 함량을 맞추기 시작했죠. 그런데 섭취 후 인체 내에서 대사가 이뤄지지 않는 멜라민을 섭취한 아이들의 신장이 망가져 병원에 실려가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멜라민 파동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운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 여파로 약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아 분유 시장이 멜라민과 관련 없는 외국 기업들에게 잠식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주범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년도 지나지 않아 중국 법원은 피고 12명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멜라민 단백질 분말을 생산하고 판매한 장의진과 멜라민 분유를 유제품 업체들에 공급한 낙농업자 건진핑 등 주범 2명에게는 사형을, 1명은 사형의 집행유예를, 3명은 무기징역을, 나머지 6명은 최대 15년형에 처해졌죠. 먹거리, 특히 유아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분유에 장난친 범죄자들에게는 중국도 예외는 없는 모양입니다. 사실 중국에서 발생한 식품 안전사고는 손에 꼽을 수도 없습니다. 이번 칭다오 맥주 소변 사건은 가벼운 수준이고, 2004년 DDVP 사건, 2005년 수다농 식품 사건, 2007년 클렌뷰터롤 돼지고기 사건, 2012년 공업용 젤라틴 약용 캡슐 사건, 2012년 공업용 소금 간장 사건 등등 손에 꼽을 수도 없죠.
이러한 사건이 이어지다 보니 중국인들조차 중국 식품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의 불신이야 두말하면 입 아픈 수준인데요. 이번 칭다오 맥주 소변 사건은 위 사건들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수준입니다. 다만 최근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전 세계적인 공공의 적이 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또 한 번 중국을 전 세계적인 망신거리로 전락시켰습니다. 아마 중국의 자존심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안은 이 남성을 사건 직후 체포해 사건의 전말을 조사했고 아마 조만간 이 남성에 대한 처분이 내려질 겁니다. 안 그래도 위태위태한 중국을 전 세계적인 망신거리로 전락시킨 이 남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